저희 이모가 여당이세요. 이모가 뭐 태아령 그 법개를 내자고 붓 한번 했었고요. 누가 오실 텐데? 모르겠어? 예, 네, 그냥 누가 왔는지를 모르겠어. 모르겠다 그랬어요. 남자도 안 만났는데 애를 안 가진 데 애를 놓을 수가 있어. 그건 뭐 때문에 신이 왔는지는 얘기해 줬을 거 아니야. 그냥 너는 사주가 그러니 무조건 신 받아야 돼, 이거야? 좀 그렇게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.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신 받으라는 이거고. 아니, 앉자마자 제 생년월일도 모르면서 이름도 모르는데 앉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를 이렇게 쓱 한번 보시더니 너는 심내림 안 받고 이러고 술술을 다니고 그렇게 빠른빠른 걸 이제 다니냐?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말고. 근데 그럼 신 받지 그랬니, 거기서? 첫째는 네가 정신이 좀 맑고, 몸이 건강하고, 눈으로 보고, 가위 눌리고, 쉽게 말하면 귀접하고, 이런 게 조금 가야 네 몸이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신도 네가 접신을 할 수가 있고, 접을 해서 신명에서 너를, 그러면 무당으로 가자. 너는 제자로 이렇게 가자라고 네가 알 수가 있는 거지. 지금의 너의 상태는 빙의와 같은 상태야.